어떤 길을 볼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군요.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로드리고 벤탄쿨 길게 봤죠? 자, 역습인데요. 제임스 메디슨, 데이안 클루셉스키. 열려있는데요. 슛! 때립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자, 잘 봤네요.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자, 왼쪽 봤어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받았습니다. 수비수 없습니다. 슈팅! 아! 제임스 메디슨, 낮게 잘 노려봤습니다. 아,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더라도 골키퍼를 당황시키기에는 충분했어요.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정면 위치! 역시 아쉬워하네요. 조금만 방향을 틀었으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흘러나온 볼. 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제임스 메디슨 오른쪽으로. 손흥민. 아, 이어지는데요. 과연 슛.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슈팅도 슈팅입니다만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볼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슈팅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1대0 경기에 불이 붙습니다. 이제 점수가 났으니까 상대팀도 적극적으로 만회하려고 할 거예요. 킥오프 직후에 또 득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직접 때리나요? 때리나요? 자, 여기서 이어봤습니다. 자, 과연 아, 기회가 슛! 오버갔어요.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잘 막아냈습니다.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와우, 환상적인 선방이에요. 토트넘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손흥민 패스 좋은데요. 열렸어요. 때립니다. 환상적인 골입니다. 대단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연속 골입니다. 멋진 볼터치에 이어지는 슈팅 들어갔습니다. 골을 받을 때부터 어떻게 슈팅 가져갈지 준비를 하고 있던 것 같거든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완벽했던 멋진 골이었습니다. 토트넘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0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 리드는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호이비아르.
보이비에르 오른쪽 측면으로. 자, 이거 있어요. 다시 한번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쉬운 슈팅과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두 골차로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경기 내용 면에서도 선수들 간 호흡이 잘 맞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전 45분입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낮게 깔리는 공. 슛!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호이비에르, 케인, 수비수 없습니다. 헤더! 슛!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점수 차는 3점입니다. 제임스 매디슨, 막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완전히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이런 각도로 슈팅이 오면 키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토트넘 점수를 3점 차로 벌리면서 꽤 멀리 달아납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데얀 쿠루셉스키.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로드리고 벤탄쿠르. 받았어요. 던지기. Substitution on the field. Number 13. 여기서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골 점유율이 조금 낮은 상황에서 이번 교체로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빠른 대처.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토트넘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후방에서 좋은 패스를 이어주고 싶을 텐데요. 속도로 승부를 보려면 처음부터 상대보다 빠르게 움직일 준비를 잘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죠. 네, 역습이 시작될 때 선수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습니다. 패스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점이라서 밀리면 여기서 끝입니다. Substitution on the field. Number 24. 다시 한번 선수를 바꿔줍니다. 스로인을 뺏었습니다. Number 27, number 42. 손흥민. 호이비에르. 측면에서 공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낮게 깔아찹니다. 살짝 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에릭 다이어. 공수 전환 좋아요. 다시 한번 중앙으로. 토트넘 침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아, 이어지는데요. 과연 호이비에르. 크리스티안 로메로. 손흥민 가나요? 로드리고 벤탄쿠르 중거리 슈팅! 아쉽게 빗나가면서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압박뿐만 아니라 그 후에 커버까지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실점을 기록했어요. 그렇네요. 고맙습니다.